다산 초당은 다산 정약용 1762-1836 선생이 유배되어 11년간 머물던 거처이라. 정약용은 여유당 등의 여러 호를 가지고 있으며 천주교 이름으로는 요한이라고 전한다. 한때 천주교 광주대교구 성지순례지로 포함되었다가 지금은 제외된 곳이다. 1800년 다산을 아끼고 사랑했던 임금인 조선정조가 승하하고 그의 아들인 23대 조선순조가 즉위하였을 때인 1년 후 1801년 순조 1년에 신유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서학으로 불리우는 천주학에 관심을 두고 있는 다산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어서 유학파 보수 관료들로부터 모함의 대상이 되었으며 동년에 천주교 신자인 황사영이 서학에 관련된 백서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서 다산도 서학에 입문한 이유로 당시 보수 유학파 관료들로부터 모함을 받아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갔다. 이곳에서 11년 동안 머물면서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흠흠신서를 비롯한 500여 권에 달하는 많은 저서를 남겼다. 그리고 이를 총정리한 여유당 전서는 철학, 법제, 종교, 악경, 의술, 천문, 측량, 건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장래에 도움이 될 학문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학술적 연구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옛 초당은 무너져서 1958년 강진의 다산유적 보존회가 주선하여 건물이 있던 자리에 지금의 초당을 다시 지은 것이다. 작고 소박한 남향집으로 다산초당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초당 뒤 언덕 암석에는 다산이 직접 깎은 정석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으며 초당 왼쪽으로 자그마한 연못이 있다. 앞뜰에는 차를 다렸다는 정석이 있고 한 켠에는 약천이라는 약수터가 있어 당시 다산의 유배 생활을 짐작하게 한다. 처음에는 강진의 한 주막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주막의 손님들이 죄인이 왔다고 하여서 기피하였던 와중에 유일하게 주막의 주모가 호의를 베풀어주자 그곳에서 기거했던 주막을 사이제라고 지어주었다. 그리고 강진에 있는 보원산방에 들리게 되어서 해남 대영사의 주지로 있던 승려 해장선사를 만나면서 그와 인연을 맺으며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해장선사가 입적하게 되면서 제자로 있던 이청의 집에 들리게 되어서 제자인 이청의 도움을 받으며 지냈고 외가인 해남 윤씨들의 도움을 받아 현재의 강진 만덕산에 있는 초가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현재의 다산초당이다. 총 유배 기간은 18년이었다. 현재 이곳의 정식 명칭은 다산 정약용 유적지이다. 다산시문집 권 21 유아에게 붙인 편 음주 교훈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나는 태어난 이래 아직 크게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 나 자신의 주량을 알지 못한다. 포위로 있을 때에 중회당에서 삼중 소주를 옥필통에 가득히 부어서 하사하시기에 사양하지 못하고 마시면서 나는 오늘 죽었구나라고 마음속에 혼자 생각했었는데 몹시 취하지 않았었다. 또 춘당대에서 임금님을 모시고 고권할 때에 맛있는 술을 큰 사발로 한 그릇 하사받았는데 그때 여러 학사들은 크게 취하여 인사불성이 되었다. 그리하여 어떤 이는 남쪽으로 향하여 절을 올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연석에 엎어지고 누워있고 하였지만 나는 시권을 다 읽고 차고 없이 과차도 정하고 물러날 때에야 약간 취했을 뿐이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내가 술을 반잔 이상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참으로 술맛이란 입술을 적시는 데 있는 것이다. 소가 물을 마시든 마시는 저 사람들은 입술이나 혀는 적시지도 않고 곧바로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무슨 맛이 있겠느냐. 술의 정취는 살짝 취하는 데 있는 것이다. 저 얼굴빛이 주기와 같고 구토를 해대고 잠에 골아 떨어지는 자들이야 무슨 정취가 있겠느냐. 요컨대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대부분 폭사하게 된다. 술 독이 오장육부에 스며들어 하루아침에 습기 시작하면 온몸이 무너지고 만다.
이것이 크게 두려워할 만한 죄입니다. 이와 같이 술에 대한 재미난 얘기가 있어 옮겨봅니다.